공유 킥보드의 불법 주차와 무단 방치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울산시는 킥보드와 상생하기 위한 해법들을 제시해 지난달부터 시행했는데요.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신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행자는 물론 차량 통행에도 불편을 주는 무단 방치된 킥보드. 주차를 못하게끔 해놓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아무 때나 이렇게 세워놓다 보니까 차들 지나갈 때 공간이 협소해서 지나갈 때도 불편하고 종종 넘어지기도 하고. 현장에서 곧바로 사진을 찍어 킥보드 불법 주차 신고방에 올려봤습니다. 사진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업체 직원이 현장에 도착해 킥보드를 수거해 갑니다. 전동 킥보드 불법 주차 신고 오픈 채팅방이 개설된 지한 달. 신고 알람이 종일 쉬지 않고 울릴 만큼 시민들의 참여가 적극적인데 킥보드 업체의 대응 역시 이에 뒤처지지 않습니다. 킥보드 무단 방치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마련한 해법은 또 있습니다. 바로 울산 도심 70곳에 설치된 전동 킥보드 전용 주차장입니다. 킥보드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길가에 무단 방치된 킥보드를 이렇게 발견하면 어플을 이용해 누구든지 주차장까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를 하고 나면 소정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데 이 포인트는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쿠폰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요즘은 많이 모여 있고 그 거리가 좀더 깔끔해져서 지나가는데 편해지고. 울산시는 전동 킥보드 주차장 추가 설치를 비롯해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에도 나서겠다는 계획. 이용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다양화하고 그리고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전용 주차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이용 패턴을 분석한 주차 시설 입지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강제 견인과 운전 자격 확인 등이 담긴 개인용 이동 장치 법률안, 이른바 PM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